신원식 장관님, 네. 네. 이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고 은폐하는 데 조력자인 장관이십니까? 어떤 게 어떤 일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그 소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우선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문제점부터 아주 쉽습니다. 이거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신속 기동 부대로서 이 작전 그 당시의 작전 통제권을 54단 2작전사 합참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넘겨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합참 의장님. 네. 네. 자, 이 당시에 1사단 신속 기동 부대에서 54단으로 작전 결과 보고한 내용이 없다. 저희가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을 전환했기 때문에 경북 경찰청은 권한이 없으므로 고로 책임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상대로 한다면은 이 보고 넘겼다면은 지휘 보고가 문서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서상 남지는 않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조치를 하신 적 있습니까 당시에? 제가 그때는 지휘를 하지 않아서 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54단으로 그 해병 신속 대응 부대를 그 이 작전사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자료를 봐도 이 작전 통제권 이관 이후에도 아침 일찍 임성근 사단장은 예천 현장 지휘소를 방문을 했고 여단장에게 수색 지침을 보고받았고 여단장 수행하에 진호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임성근 사단장에는 카톡이나 유선으로 일일 보고 공보 활동을 보고했는데 육군 54단에 보고를 안 했다. 또 54단은 형식적으로 작전 통제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해병 1사단장이 지휘를 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 증거상으로. 그래서 이 경북경찰청의 이 수사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군도 마찬가지고요. 군이나 수사기관이나 국민이 바라는 상식은 상식으로부터 도피하고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 외압인 건데 이것을 항명이나 무단이첩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자꾸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7월 31일 보면은 이 수사 외압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 800-7070 과연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병무청장님, 당시에 네. 당시에 이 대통령 경호 차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네. 네. 02-800-7070 번호가 대통령실 청사 2층 대집무실에 있습니까? 5층 소집무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육군 서울사무소에 있었던 전화입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번호입니다. 근데 이 번호가 갑자기 이 경호처 관리 번호였는데요. 23년 5월에 비서실에서 경호처로 변경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뭐 세부적으로 뭐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모른다. 네. 네. 그날 10시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회의 결과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그 회의를 할 때는 당시 이슈가 있었어요. 순살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로 국민적 원성이 자자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 회의를 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날 그 800-7070으로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하고 네 차례나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후로도 이 번호로는 대통령이 썼을 것 같은데요. 이 11시에 그 안보 관련 수석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준비된 그런 회의가 아니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최혜병 순직 관련 국방부의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 별도 보고를 받고 크게 격노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일로 그렇게 8명이나 기소를 할 수 있느냐, 누가 일을 할 거냐, 이런 게 그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보고 직후에 조태영 안보실장도 급하게 불려갔고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급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전화번호로.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은 7079 번호로 대통령 전화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보통은 업무 연락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개인폰을 씁니까? 비하폰을 씁니까? 그 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7070으로 저는 전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아까 그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 하셨는데 대통령이 불법을 엄호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들리는데요. 아까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존경한 안규백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국민적 공분이 자자하다 했더니 그 공분도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경북경찰청에서는 그 수사 결과가 제가 궤변이다라고 합참의장님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합참에 전혀 능긴, 지휘권을 넘긴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본인이 계속 간여를 했다. 현장 지도도 했다. 지휘를 했다. 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예, 예, 아니요만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신원식 장관님. 이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건 이첩에 관한 지시를 누구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겁니까? 장관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병재 사령관의 지시를 뭐 이행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은 장관 지시 불이행이라 한단 말이에요. 방금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장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위원님, 제가 장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를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저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장관 지시 불이행 요 과정을 좀 마치도록 조금 길 것 같은데 저 추 의원님 보충질의 육선이시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빨리 끝내주시 정리해 주시죠. 저걸 보시면은 이 김경현 장관이 저렇게 문서 장관이 보시기에도 이게 문서 같지가 않잖아요. 네? 형식과 절차를 따지는 분에서 두 줄 직직 끊고서 장관을 사령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령관이 당초 지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시한 장관을 그렇게 했다가 이후에 어떤 외압에 의해서 수정한 것을 보이는데요. 저는 저거 보면서 이게 정말 지금 내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임을 알리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문서 양식에 맞지 않게 두 줄 직직 긋고 흔적을 남긴 건 아닌가. 저 순간 저는 서울에 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전두환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최고 지위에 있는 건데 겸사령관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의도적으로 끌면서 시간을 표시해 둔 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남긴 그 무도한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것은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조직 내부에서 언젠가는 세상이 알리라 하고 증거를 남긴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관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 의원님. 예.
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